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실제 이제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블록체인 기술들, 이스리움이나 비트코인 등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앨리스를 두고, 이승과 다름없죠? 앨리스가 있고, 그리고 랍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하죠. 앨리스입니다. 두 번째는 밥. 그리고 세 번째 한 명 더 둘까요? 이번에는 크리스. 우리 팀 주피트에도 크리스님이 있죠? 네. 지금 이제 앨리스, 밥, 크리스 셋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레가 두 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셋 정도가 있어줘야지 그레 주체자가 지금 현재 밥이 크리스에게 5코인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5코인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앨리스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앨리스가 밥에게 10코인을 주고 밥이 그 중에서 5코인을 크리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리움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에서는 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 한번 보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일리티커버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밥을 생각해보죠. 밥 입장에서 먼저 public key와 private key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make public and private key using IllityCover mechanism입니다. 만들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만들어진 것 중에서 public key를 앨리스에게 전달하는 거죠. 앨리스가 받는 것은 receive. 앨리스 이전에 누군가 앨리스도 돈 받은 게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건 일단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box pk.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문서냐니까 앨리스가 5에게 10코인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from 앨리스의 pk 그리고 to Bob's PK. PK, public key로부터 public key로 번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ob이 public key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Bob이 크리스에게 5페소를 줄 때 입증해야 될 것은 앨리스로부터 자기가 10페소를 받았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앨리스가 Bob에게 10페소를 줬다는 것이 여기에 문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밥이 바로 자기라는 거. 그걸 또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PK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뭔가요? 이 쌍이 되는 프라이빗 키를 보내주는 거죠. 프라이빗 키를 그리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하죠.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보고 이 프라이빗 키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앨리스가 보내온 요 PK, 요 PK가 이 프라이빗 키와 쌍이라는 것을 크리스가 증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니까 프라이빗 말 그대로 밥만 알고 있어야 되는 키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크리스에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것이 디지털 시그너츠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디지털 시그너츠냐니까 여기 있는 요 글의 내용, 요 글의 내용이죠. 여기로부터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Make a hash from the previous transaction TXM. previous transaction이 이거잖아요. 그죠? 그 트랜잭션으로부터 해시를 만들어 내고 그런 다음에 이 해시를 이 private key를 이용해서 encryption 하는 거죠. 그러니까 encrypt the hash. 그죠? 위에 있는 해시입니다. 4번에 있는 해시 말하는 거예요. 해시 using Bob's private key, secret key니까 SQL 오픈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Bob의 S-key encryption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encrypted 된 것을 크리스에게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실까요? receive죠? receive
더 인크립션 사이프라고 얘기할게요. 사이프 이 오븐에 있는 사이프입니다. 오븐에서 만들어진 사이프 프랑 밥 그죠? 그럼 밥으로부터 사이프를 받은 다음에 요 사이퍼를 해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퍼블릭 키.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요 사이퍼를 해독을 하는 거죠. 실반. 그래서 그대로 디크립트 더 사이퍼 using bobs pk. 밥의 pk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대중적으로 다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이 PK와 여기 있는 이 PK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지 그거는 뭐 또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디크립트가 되면은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PK 그러니까 이전의 트랜잭션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전의 트랜잭션을 밥이 만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프라이빗 키는 인크립션을 하고 퍼블릭 키는 디크립션을 하는데 이 각각이 매칭된단 말이에요. 특정한 프라이빗 키로 만들어진 특정한 사이퍼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이 특정한 퍼블릭 키입니다. 그게 세트란 말이죠. 그죠? 이 퍼블릭 키로 해독이 된다는 말 자체가 이 프라이빗 키로 인크립션을 했다는 증명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렇다면 이 여기에 있는 이 거래가 진짜라는 것을 크리스가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 돈 앨리스가 밥에게 줬듯이 뭐라고 그랬나요? 10코인을 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밥이 바로 지금 이 밥이라는 것도 크리스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이 있어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